어린 시절 사부에 의해 목숨을 구한 신몽구는 기억을 잃은 채 심도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8살이 된 그녀는 장터에서 여인을 희롱한 치안을 골탕 먹이는데 도도는 해코지하려는 그들을 피해 도망하다 유주성 최고미남 임청란과 인상적인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연히 그녀의 옥패를 보게 된 임청란의 사촌형 조택서는 이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힌 도도를 찾아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노름빚이 많은 사부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조택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신몽군의 신분으로 임가에 입성한 심도도. 그녀는 자신을 구했던 임청란을 보고 놀라지만 그의 바보스러움에 인해 실망하고 그들의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데 임청란에 대한 소유욕에 눈이 먼 몸종 이교환은 첫날 밤부터 도도를 찾아와 경고를 날립니다. 그와의 첫날 밤이 싫어 술에 사부가 준 수면제를 탄 심도도. 어찌된 일인지 술을 마신 임청란이 본캐로 돌아오며 그녀를 위협하고 도도는 기지를 발휘해 그에게서 빠져나와 임가에서 도망치려 하는데 할머니의 회유로 도망갈 마음을 접습니다. 어느 날 노름하는 사부를 잡으러 도박장에 간 도도는 그녀를 따라온 임청란이 가진 능력 때문에 돈을 한몫 챙기지만 건달들과 시비가 붙어 위험에 처하고 도도가 뿌려놓은 수면제가 든 녹두떡을 먹은 임청란이 본캐로 돌아오며 그녀를 위험에서 구하지만 이내 도도의 실수 때문에 기절해버립니다. 이교화의 고자질로 벌받는 도도와 그녀의 옆을 지키는 임청란. 곧바로 조택서를 찾아간 이교화는 그에게 경고를 날리고 임청란이 무공을 쓴 사실이 찝찝했던 조택서는 도도를 찾아와 단도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 할머니에게 신임을 얻게 된 도도는 임가 소유의 토지장부 정리를 맡게 되고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자 수면제로 임청란의 본캐를 불러내는데 도도는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교화를 견제하는 도도. 두 사람의 계속되는 애정 행각에 질투가 난 이교화는 기녀 양류를 찾아가 독약을 부탁하고 이교화가 준 약을 먹은 도도는 쓰러지는데 사실 이 일은 이교화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도도가 꾸민 일. 임청란은 이교화의 본색에 충격을 받습니다. 소작인 관리를 위해 농장에 가던 도도와 임청란은 자객의 습격을 받고 그녀를 지키려던 임청란은 독이 묻은 표창을 맞는데 이들은 서로를 지켜주며 사랑의 감정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조택서와 따로 만난 도도는 이교화와 그를 이간질하고 결혼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아기 소식이 없어 걱정이 됐던 할머니는 이교화를 임청란의 첩으로 드리기로 하는데 도도의 이간질이 먹혀 그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조택서 때문에 다행히 그들의 혼사는 보류됩니다. 이 일로 마음이 상해버린 도도는 임청란의 본캐를 부르고 그를 원망하며 가출을 강행하는데 그녀가 걱정이 됐던 임청란은 그녀를 따라 집을 나오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고만 합니다. 본심을 전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임청란. 그들은 심도도의 신분으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며 첫날 밤을 보냅니다. 돌아온 사부로 인해 병이 고쳐진 임청란은 임가의 토지를 밀매하고 자신을 죽이려 한 조택서를 속이며 역공을 펼치고 또 다른 악의 세력인 류대인은 이교화와 조택서를 움직여 할머니와 여동생을 납치하는데 그들에게 지배당한 할머니는 도도가 신몽군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임가에서 내쫓고 이교화는 더 독한 약을 이용해 임청란의 기억을 다시 한번 지워버립니다. 임청란이 보고 싶어 그를 찾아간 도도는 그가 자신을 잊고 이교화와 즐겁게 지내고 있는 모습에 실망해 눈물을 흘리고 류대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임가를 차지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린 조택서는 임청란이 본캐를 드러내며 역공을 펼치자 한방에 무너져버립니다. 도도가 붙잡힌 위기의 순간, 마지막 힘을 다해 임청란을 뒤에서 공격하는 조택서. 그의 칼을 이교화가 막아서고 임청란이 그에게 칼을 날리며 두 악인은 차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다른 악인의 등장. 이렇게 시즌2를 알리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봉군정당시 리뷰였습니다.